언제나 변함없이 제것을 내주는 바다. 그래서 바다를 벗삼아 사는 이들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결과에 관심. 네. 뭔 맛있는 거 들고 오는데? 아이고. 공주님 들어왔고. 야, 최고다. 많이 잡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줄은 몰라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유명한 작가님들이 오시나. 맛있는 음식일수록 함께 나누어야 즐거움이 배가 되는 법이죠. 맛있게 먹어줘, 그런 것 같아. 건배합시다! 건배! 올라오시오, 건배하게! 정겨운 맛 찾아 지금 떠나가 봅니다. 경상남도 끝자락.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의 한 어촌으로 향합니다. 뒤로는 거제 명산 옥녀봉이, 앞으로는 쪽빛 바다가 펼쳐진 옥하마을. 작은 어촌이지만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주전부는 되겠네요. 앞으로 대를 붙이죠. 네. 잡았습니다. 첫 고기. 손맛이 뭔지 몰랐었는데 여기 직접 해보니까 진짜 손맛이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황금 어장에서 짜릿한 손맛은 기본. 게다가 신선한 바다의 맛을 즉석에서 즐길 수 있으니 인기 만점일 수밖에 없겠죠. 자, 오세요. 요 주둥거리 만한 보세요. 주전부리 아무나 할 수 없는 주전부리 우리만 바다에 와서 바다의 주전부리 횟집보다 더 쫀득쫀득하고 찰진 맛이 끝내줍니다. 활력을 가져다주는 바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마을 자체가 바다를 품었습니다. 이거 고등어 있네. 고등어 삼지 응. 그러면 여기 고등어. 저도 다 고등어고. 이런 거는 메가리. 이런 거는 고등어. 모양만 봐서 전혀 뭐가 뭔지. 아 모르지, 모르는 사람 모르지. 마을에서는 바다 풍경을 주제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낡은 담벼락이 아름답게 단장됐으니 마을 어르신들은 그저 흐뭇할 따름입니다. 이장님이 뭔가요, 그리는 게? 엄마, 이거 문어이다, 문어. 요 다리는 문어다리인데. 어, 문어다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해강 안에 문어가, 이게 물 속에서 문어가 이렇게. 놀고 있나? 움직이는 거예요. 벽화를 처음 기획한 건 홍수명 이장. 도시에서 미술 전공 디자이너였던 그는 13년 전 이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낚시하러 왔다가 이 옥하마을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 이 마을에 이제 제가 완전히 꽃피죠. 꽃피어서 지금 이제 저희 마을에 이장도 돼 있고 앞으로 저희 마을은 아마 뭐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하는 날까지 여기가 제 고향이죠 뭐. 알면 알수록 매력이 가득하다는 옥하마을. 숨은 보물 창고도 있다는데요. 나라는 어디가 돼요? 바닷가. 터따. 많이 피러 갑시다. 마을 사람들만 안다는 그곳은 배로 20분 남짓 달리면 닿을 수 있는 섬 지심도. 지심도 갯가 한 자락이 옥하마을에 속해 있답니다. 사람 발길이 쉬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이 넘치는 곳. 어르신들은 이곳에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렌답니다.
옛말보다 이 안에 가나 안에가. 무슨 에피지야? 돌이 쫙 나가면 다 있어. 돌이 없어 에피지. 마을에 속한 객가는 바위가 많아 배 닿을 곳을 찬찬히 찾아봐야 하는데요. 어렵게 섬에 발을 디디는 어르신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여유 부릴 틈이 없는 거죠. 갯바위에 빼곡히 들어찬 톳과 따개비들을 보자마자 손이 바빠지는데요. 성난 파도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이거나 파도 다이고 옛날 젊었잖아. 이거 더 많이 쳐도 저 물에 서서 세리 삐가지고 휘떡휘떡 던지고 그러면 그래 삐지 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요. 갯가에 나오면 죽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데요. 바로 먹는 재미. 이거 굵은 거나 까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먹고 이래. 새참 가져올 필요가 없답니다. 있거든. 따가지고 먹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 이런 데는 또 바다가 물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괜찮거든. 두 시간여의 섬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온 집.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소풀이가 한가득입니다. 도배기! 이게 도배기라거든. 도배기. 이 보물들로 특별한 주전부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전에 농사 짓고 삼서 못 먹고 살아가지고 시장이 있나 시장 볼 데가 없으니까 주로 여기서 나는 거로 가지고 이런 국집을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 대접을 하고 우리가 또 간식도 하고 점심 먹었거든. 저서래. 찹쌀가루와 채소, 갖가지 해물을 넣고 걸쭉하게 끓이는 국찜. 고소하면서도 깊은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여기는 손님들 운전을 좀 하고 하세요. 예쁘게 끓인다. 예. 뭐 맛있는 거 들고 오는데? 아이고. 운전을 하라고. 진짜 맛있겠네. 아이고. 네네네. 예. 이거 거북선 아이가? 거북선. 그날 우리 가든 잡은가? 예, 예. 벽화 그리는 화가들을 위해 준비한 거였군요. 생각지도 못한 어르신들의 깜짝 방문. 그저 즐겁습니다. 야, 정말 이 많이 잡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 이거 만든다고 욕 봤다. 맛있다 엄마. 맛있다. 응, 따개비가 막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그래도 이거 저 뭐야 우리 유명한 작가님들이 오셔가지고 요번 찍입니다. 찍입니까? 얼마나 맛있어 얘. 어머님들이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마을도 굉장히 겨울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좋네요. 작업하기에 너무 좋아요. 정이 오가는 훈훈한 시간입니다.